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매물은 민간임대 주상복합 아파트인 주한 더 포레스트뷰인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주거공간으로 민간 임대 형태라서 2년간 새 집에서 살아본 후에 전세가격 그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또는 2년을 추가로 더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주한 더 포레스트뷰는 인천 미추홀구 주한동 623-6번지 1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높이의 규모로 총 19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 3월 준공 예정이며 5월이면 입주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주한 더 포레스트뷰가 입지해 있는 곳은 서울,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인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경인로 인주대로가 인접해 있고 숲세권, 학세권, 역세권, 편세권 등의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학군 그리고 주변 개발 호재까지도 두루 잘 갖춰진 곳입니다. 선시공 후 분양으로 올 5월이며 입주가 가능하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이며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으로는 꾸며져 있는 오피스텔형인 3룸 구조의 84B타입의 모델하우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으로 보고 계신 84B타입 이외에 다른 구조와 조금 작은 크기의 10가지 타입의 호실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주시면 실물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더 포레스트뷰의 장점은 2년간 전세로 살아보고 연장을 할 때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전세 연장 또는 전세 가격으로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84B타입의 거실 인테리어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베이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 84B타입의 거실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 장치인 AI 전열 교환기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의 공기질 연동을 자동으로 시켜주어 항상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거실 공간의 개방감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도록 우물 천정이 시공되어 있고 바닥의 경우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84B타입의 크기로 볼 때 4인까지는 충분히 거주가 가능한 형태의 거실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어서 보이는 것처럼 4인에서 5인까지 앉을 수 있는 소파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실과 일자형 구조를 갖고 있는 주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용 식탁까지는 넉넉하게 배치가 가능한 주방 크기를 갖고 있고 아일랜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D자 형태의 주방 가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또는 2인 이하의 식구분들이 거주하는 세대라면 굳이 식탁을 사용하지 않고 이 아일랜드 테이블을 식탁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방 싱크대를 살펴보면 일단 상하부장 모두 수납 공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대에는 3구로 되어 있는 전기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조리대 위쪽 공간에는 또 조리시 환기를 위한 주방 후드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커틀러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수납함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 커피 머신이나 믹서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인 개수대 쪽을 살펴보면 스텐으로 되어 있는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절수형 수전이 함께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주방 공간과 수납 공간이면 4인까지는 충분히 거주가 가능한 주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양문형 냉장고와 대형 사이즈의 김치 냉장고 이렇게 두 대분의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 개의 방 중에서 안방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B타입 안방에는 침실 공간과 그리고 테라스 공간, 파우더룸 공간,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안방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안방 천정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보고 계신 이 안방 테라스 공간의 경우
히든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서재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주부님들의 멀티룸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침실 공간 또한 넉넉한데 퀸이나 킹 침대 모두 배치가 가능한 크기의 침실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침실 안쪽에는 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과 그리고 파우더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우더룸 공간에는 수납 공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부장과 그리고 화장품을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대 공간,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와 속옷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서랍장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신 이 공간에는 시스템 앵거를 설치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안방에 있는 욕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 배치되어 있는 이 욕실에는 특대형 사이즈의 샤워기와 별도의 샤워기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달려있는 커다란 사이즈의 수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 달려있는 이 수건장 안쪽을 열어보면 타월이나 휴지 또는 기타 바디용품 등이 쏟아지지 않도록 양쪽에 모두 난간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 아랫부분에는 또 바디용품을 올려서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반턱이 시공이 되어 있고 변기와 세면기 그리고 매립형 휴지거리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침실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과 바로 연이어 배치가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침실의 경우 어린 자녀분이 있다면 지금 모델하우스처럼 자녀 방으로 꾸며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방과 나머지 두 개의 침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84D타입의 경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주시면 실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의 놀이방으로 꾸며져 있는 이 세 번째 침실의 경우 아담한 사이즈의 테라스가 하나 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테라스에는 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 현재 키즈룸으로 꾸며져 있는 이 공간에는 붙박이장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면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붙박이장 안에는 옷을 걸어서 보관하기 쉽도록 행거와 함께 또 서랍장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구분이 많지 않는 세대라면 이 방을 드레스룸이 있는 이 방을 아예 통으로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욕실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에 있는 욕실에는 큰 수전이 달려있는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성분들도 불편함 없이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이 달려있는 수건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수건장 안에는 마찬가지로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타월이라든지 바디용품 또는 휴지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턱, 변기, 세면대 그리고 매립형 휴지거리가 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 더 포레스트 뷰 84B타입의 실내 구조를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발품의 여왕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